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네,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 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특성이죠, 특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속성, 3월 25일부터 한 설교니까 벌써 두 달이 다 됐죠, 두 달이. 그리고 2023년도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차가죠. 다음 달에 이제 절반이 다 차는데 세월 진짜 빠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또는 특성. 첫 번째, 영원하시다. 소제목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진리이시다. 세 번째, 죄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 창조주이시다. 다섯 번째, 인자하시다. 네, 인자하시다. 여섯 번째, 전능하시다. 일곱 번째, 사랑하신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을 할 때가 있고,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있겠죠. 자, 여덟 번째, 겸손하시다. 네, 겸손합니다. 겸손하시다.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다가 칼선을 내가지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걸 봤어요. 그러면요, 겸손의 왕, 겸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아유 집사가 돼가지고 아유 에이 그뭐 잘하는 거가 아니라 어떡하냐, 우리 집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야 내가 하루 오른 채 하고 전화해가지고 왜 영적으로 벗어났는지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언어로 접촉을 해가지고 원인을 좀 알아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든 다른 교회를 나가든 내가 좀 따돌거려야겠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아홉 번째, 거짓말을 못하신다. 열 번째, 왕이시다. 열한 번째, 인격적이시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인격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격은요, 사실 하나님께로 온 거야. 하나님께로 온 거야. 우리가 못돼 먹어서 그렇지, 그쵸? 우리가 서로, 그쵸? 우리가 사랑하고 정도 나누고, 그쵸? 용서하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또는 뭐또 근심도 하고 뭐 그쵸? 후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 열두 번째,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다. 열세 번째, 생명의 근원이시다. 열네 번째, 공의로우시다. 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열다섯 번째,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열여섯 번째,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예. 무한하시다. 열일곱 번째, 편재하신다. 편재하신다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온 우주 가운데 계신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열여덟 번째, 완전하시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열아홉 번째, 빛이시다. 예, 빛이시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요, 20번째, 영이시다. 21번째, 유일하시다. 예, 유일한 존재란 뜻이죠. 유일하다. 하나님은 유일하다. 22번째, 지혜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오늘 23번째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도 하시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잖아요. 이 법을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룰을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믿는 자도 심판하세요. 믿는 자도. 응? 믿는 자도 심판하신다. 자, 시편 우리 9편 7절입니다. 시편 우리 9편 7절입니다. 시편 9편 우리 7절입니다. 시편 우리 9편 7절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더러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우리 지은이 좀 여러분들 많이 챙기세요. 우리 지은이 안쓰러워. 우리 지은, 아니, 전뭐 다른 게 아니라 늘 그래요, 늘. 늘.
우리 자영 씨도, 우리 자영이도 벌써 6년째. 아, 그러니까 또 우리 길선이 어머니도 또 아산에서 6년째 오고 계신가요? 아, 6년째예요? 예, 네, 6년째. 우리 호영이는 천안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교회 다니는 6년 됐어요. 아, 교회 다니는 6년 됐고 천안에 온 지는 5년 됐나요? 아, 5년째. 우리 현이 아버님은 부산을 떠나서, 그 부산스러운 부산을 떠나서 지금 천안에 몇 년 됐죠? 조금 됐습니다. 아, 조금 됐습니까? 우리 저 나이 엄마는 몇 년 됐어요? 여기 다 이 교회 다니는 지가요? 5년 됐나요? 5년? 아, 6년 차, 6년 차? 아, 똑같아요. 우리 저 우리 김정은 선생님은 한 1년 된, 1년 차? 아, 6개월. 6개월. 우리 배호가 한 6년 차 되지 않아요? 6년 차? 거의 6년 차. 아, 6년 차가 많네, 6년 차가. 대선배들이. 배호 어머니? 6년 됐지, 6년? 아, 우리 홍천. 우리 홍철이가 몇 년 됐죠? 천안에 이사 온 지가요? 아, 4년. 만 4년이야? 4년 차? 4년 정도. 아, 예수께. 홍철아? 목사님이 있잖아.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거듭난 이유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 나팔수 그러면 그냥 예수님 피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가 저를 이단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역을 하니까 사실은 타켓이거든요. 저를 죽여야 되거든요. 저를 짓밟아야 되는데 이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아,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해도, 아, 이 목회자는 십자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틀리지도 않고 오직 예수 좁은 길이고 이단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데. 자, 아무튼 저 6년차. 응? 우리 재용씨, 재용씨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냥 다니는 그냥 예를 드리는 그래요. 아, 예.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 온라인 식구들이 그냥 다니는 거죠. 제가 저 예배 전에 누가 대피 기도할 때 제가 폰을 그 사람에게 가져가서 가는 이유가,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대피 기도 소리가 전혀 안 들려가지고 예배에 동참하는 그게 조금 약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폰을 가져가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말 못하고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기도를 좀 서두르고 좀 어디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자, 심판하신다. 우리 시편 9편 7절 8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겠죠. 당신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지만, 어떤 경계선에서는 어떤 시간이 되면요 아주 매몰차게 걷어버립니다. 자, 그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있잖아요. 나중에 심판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할 것 같아요. 자, 사랑할 것 같다라고 진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신학교 가도 되겠네. 예,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면 지옥이 안 넣치겠죠? 예, 지옥이 안 넣죠. 그럼 지옥에 갈 영혼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니까, 그쵸? 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누가 또 태클을 걸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네. 사랑이 하나님 아니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신자 안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왜곡시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지옥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래. 참 교활하지, 귀신이요. 자,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네, 신약 420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재용씨요, 재용씨. 또 내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 없더라. 15절까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걸 해석을 잘 못하면 20장 11절부터 15절을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이게 문제가 돼. 잘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 흰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예수님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진 거야. 다 사라져. 우주가 다 사라져.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누구든지 간에 그 보좌, 예수님 보좌, 흰 보좌, 그 백보좌 심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생명책부터 있는 게 아니라 책부터 있대, 책들부터. 뭐라고요? 책들이 있대. 책이 펴졌대, 책이. 책들이 펴있대, 책들이. 그럼 누구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자, 첫 번째 이 책들은요, 행위록이야.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책이야.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11절 이후에 이 심판 때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이 심판 때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에 대한 심판의 보좌다. 그쵸? 지금 없잖아, 그쵸? 여기서 저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게 행위책이 먼저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행위책이. 두 번째가 생명책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의 심판이다. 자, 그럼 천국 갈 백성들은 누구예요? 천국 갈 백성들은요? 4절에 있어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러한 끝까지 이긴 자들, 참은 자들, 인내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바로 11절 이후에 이 자들이에요. 이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바로 11절 12절 이후에 심판의 대상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5절 끝머리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어찌됐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의 심판을 하실 거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20장을 해석을 잘 못하면 이게 까딱 잘못될 수 있어. 자, 우리 계속 봅니다.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계시록을 잘 읽으면은 휴거가 두 번 나와요. 휴거. 계시록을 잘 보면은 휴거가 두 번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휴거는 한 번, 여러분들 기회는 한 번이라니까. 기회는 한 번이라니까. 기회는요 유일한 거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잔치는요 단 한 번이라니까. 무슨 두 번이야? 그 있잖아요. 그 좁은 길 가이드. 이 좁은 길 가이드님이 휴거가 두 번이래. 정신 나갔어, 정말 정신 나갔어. 그거는 좁은 길 복음이고 주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나 많은 말씀에 한 번이라는데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데 무슨 두 번이야 휴거가. 그 뭐 주님이 뭐 재림이 뭐 재탕됩니까? 재림은 한 번이에요. 재림은 한 번. 근데 있잖아요. 그분 영상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워. 그냥 사람들이 쑥쑥 빠지게 생겼어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매끄러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끄러운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 총구석에 있잖아요. 읍단이 니단이 그 시골 총구석에요. 배우지도 못한 그 아낙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일 순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때요? 투박하거든. 오늘 세상 물에 젖으면 매끄러워. 너무 영상 매끄러운 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아무튼 목회자를 잘 만나야죠. 자, 5장 22절에서 23절에 호영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예.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네, 저 뒤에 선풍기를 좀 꺼주세요. 제가 설교 녹음된 걸 들으니까 선풍기 소리가 잡음이 예. 죄송합니다. 혹시 더운 분들은 예 저에게 잉크를 해주세요. 잉크를 에어컨 온도를 또 낮추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성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 영원전부터 다르다. 성부와 성자가 또는 성령이 서로 인격이 신학적으로는 구별된다. 인격이 다르시다. 영원전부터 다르시다. 그런데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신다. 마틴 루터 조스 목사님 얘기로는 서로 영원전부터 공존하신다. 하나로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셋으로, 영원전부터, 서로가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이 다르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로 공존해 계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워낙, 근데 거장이니까, 제가 뭐 얘기해도, 이단, 정지를 못하겠죠. 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럼 거꾸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또 성부와 인격이 다른 성령을 공경치 않으면 누구를 공경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너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죽어도 성부 이코로 성자 이코로 성령 이코로 성부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저를 세워서 감은 얼마라도 더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할 수가 없죠, 그쵸? 제 설교를 좀 이렇게 꼼꼼히 들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적, 예? 표적, 표적.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를 마련하신다. 심판하신다. 근데 누가 심판하신다? 아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을 좀 볼까요? 심판의 대상. 아까도 이제 봤지만, 심판의 대상. 죽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자, 우리 자영이요? 죄송합니다. 자영이.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유일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한때요? 아니.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에 또 누가 있냐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진 자들도 있다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뭐 불문율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한때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죄악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거야. 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체가 불신이야. 우리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소신학교를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돈을 학비를 못 냈어요. 그랬더니 하루 전화가 왔어요. 야 새끼야, 돈 넣고 내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 아 제가요 깜짝 놀랐어. 목사 입에서요. 야 이 새끼야, 돈 넣고 내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 제 인생에 있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충격의 날이에요. 충격의 날. 성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렇게 끝까지 살고 죽었다면 여러분들, 호영이 저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첫째 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키지 않았으면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뭐예요? 마음과 삶이 입술의 고름만이 아니라 내 삶이 믿는 자의 그 족적을 따라 가야 돼요.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죠.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눈물 먹으면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시아버지한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지참금을 안 가져가지고. 아 우리 사이가 아니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말이야. 적어도 1억은 가져와야지. 용돈으로, 용돈으로. 어? 근데 못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막 구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끓어. 어? 근데 그 불이 끓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이런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런 자는요 돌이킬 확률이 많아. 그리고 이미 돌이키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아버지 안 보이는 데서 쌍욕하고 믿는 자가 저주하고 에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암에 걸려 죽어라. 실제로 암에 걸렸더니 아유 고소하다. 빨리 죽어라. 교회 안에요 그런 용어들 많아요. 많아.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남 병 걸리고 암 걸려 죽는 거 고소하게 여기고 나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많다니까. 많다니까.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 계속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심판의 대상을 계속 보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자, 우리 저 기선이 어머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다잡게 하려고요. 확신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너희를 요동케 한다는 건 다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한다는 말은 제발 다른 마음 먹지 마라. 그런 뜻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은 뭐예요? 실족케 하는 거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누구든지는요? 아니 누구든지는요
한때 잘 믿었지만 변질된 목사, 변질된 장로님, 변질된 권사님, 변질된 성도, 변질된 청년부장 다 될 수 있지. 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 중에 예수 믿다가 변질돼가지고요. 사단에게 먹혀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 심판의 대상이다. 결국 있잖아요. 결국 이런 자들, 영혼을 흔드는 자들은 믿음을 믿지 않는 자겠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다.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겠죠.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영혼도 흔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아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고 아까 했잖아요. 둘째 사망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두 번째 책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한때 믿었다가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둘째 사망에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믿는 분이거든. 믿는 분인데, 아, 목사님, 뭐, 조용기가요? 뭐, 장경동인가요? 조용기? 아니, 전화가 오신 분이 예를 들어 90이 넘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나 할게요, 이해나. 새파랗게 젊은 30대, 40대, 50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뭐 조용기가, 뭐 장경동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있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는 나의 뒤에 그렇게 말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비인격적이야. 비인격적이에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었어. 이성을 잃었어. 그리고 막 막말해. 통화하다가 제가 또 무슨 따끈한 건면 하면 팍 끊어버려 그냥. 다시는 연락 안 해. 다시는.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영혼들 보면 끝내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자들이 있을까봐 늘 걱정이 돼요. 어? 걱정이 돼요. 자, 5장 11절 12절 우리 효영이 다시 한번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결혼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젊은 과부는 디모데야 젊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젊은 과부는 믿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뭘 거절하는 거예요? 과부 명단에 넣는 걸 넣지 말란 얘기예요. 이는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이겠죠?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여러분들 그럼 이 젊은 과부는 진짜로 거듭나온 영혼일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지. 디모데를 따르는 과부라면 디모데를 참 제자인 디모데를 따르는 과부라면 진짜 거듭났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칼빈주가 뭐라냐면 진짜 거듭난 영혼은 끝까지 변질 안 될 거래요. 아 여기 써 있잖아요. 성도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말씀이 그런가? 어? 말씀이? 어? 야, 믿는
정말 한번 믿으면 주님 떠날 수 없고 다 그 나라 갈 수 있어? 아닌데? 야, 이 젊은 과부는 주님 대신할 수 있다는데? 믿음도 버렸다는데?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 처음 믿음이 이거는 이 거듭남의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있잖아, 한때 총신대를 가려고 잠깐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총신대를 들어갔으면은 저는 거기를 그만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안 다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믿는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단에 넣기를 거절해라.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때 시집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 가는 건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 불신자한테 시집 가는 거고, 주님을 배반한다는 건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믿어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도 믿음을 버릴 수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버린 이 예를 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버리는 예를 든 이 경우에 드는 자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11절, 12절에 이 이야기에 적합한 영혼이, 그 적합한 성도, 변질된 성도가 들어간다니까.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농담하기 싫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바로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가 살든 둘이 살든 많이 살든 그 숫자는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는 저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저랑 얼굴을 본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만 명? 뭐 10만 명이 오는 거? 아니요. 저는 제 주변에 또는 온라인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좁은 길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가지고 천국에서 저를 만나는 영혼들이 열이든 백이든 숫자랑 상관없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는 과부도 또는 있잖아요. 믿는 장로도, 믿는 집사도, 권사도, 권찰도, 사모도, 목사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누구든 그래요. 누구든.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아유 잘했어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에 복 받으세요. 뭐 부부 행복의 일곱 가지 비결.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를 있을 때 주일 설교 가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 일곱 가지야. 근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말씀이랑 상관없는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겠고. 응?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응? 야, 이거 가짜인데, 이거. 야, 이거 가짜인데, 이거. 이 목사님 가짜인데, 이거. 말은 못하겠고. 전도사인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자, 우리 2장 우리 12절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성도라 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금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러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믿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요? 한때 영접기도 하는 거?
한때 언제 기도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그냥 세월 따라 강 따라 물 따라 그냥 시간만 채우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요 삶이야. 믿음은요 현재고 과거고 미래고 진행형이야. 성경은요 반드시 말해요. 믿음은 과거, 과거에도 믿는 거고 지금도 믿는 거고 계속 믿는 거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 가운데도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요? 삶 가운데, 삶 가운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긍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 믿음이 아니야. 이거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서로 용서 못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요. 그 어떤 목회자의 비리로 두 쪽에 나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아무도 용서 안 하고 그냥 건너편에 교회 지어가지고 그냥 침 뱉고 가래 뱉고 말이에요. 유리창에 돌 던지고 서로 이렇게 아무도 다 죽어요. 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뭐예요? 둘째 사망으로 돌아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론은요. 이미와 아직의 구원론이야. 이미 받았어요, 구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안에 들어온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원이 뭐 뒤틀렸다고요? 아니.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로 시작됐고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다라니까 십자가가. 그 결국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구원이 들어오는데 그 크신 은혜가 그 크면 긍휼 못 하겠어? 여기서 못 하겠어? 그 십자가로 내 안에 구원이 들어왔는데 그 은혜의 감사함은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하겠냐고. 결국 있자면 내 구원의 완성이 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다 끝날 건데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냥 지난날의 누군가의 과거를 들추고 허물을 들추고 이랬니 저랬니 목사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떠나가는 날 그 목사 아들한테 야 이 도둑놈은 새끼야 어떻게 서울로 이사가냐 그게 성도냐고요. 그게 성도냐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는요 돌 맞아 죽을 가늠한 여자에게 아무도 돌을 못 던진 것처럼 우리는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영혼들을 보더라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장애를 봐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다 불쌍해 보이고 나의 못날 때 모습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누구를 못 품어 누구를. 아니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할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5장 9절 이 참 지금 우리 현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제욱 우리 저 우리 시영 씨 형제들아 믿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아 형제 자매들아 서로 이 빠진 게 있어요. 서로 대적하여 원망하지 말라. 아이고 뭐 한번 제대로 거듭난 영혼들이 뭐 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살 수 있나? 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살 수 있는 거다. 주님도 배신할 수 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라. 무슨 말이야? 그리하여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느니라.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심판은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도 지옥 갈 수 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 제가 이게 그랬죠? 어저께? 아니, 금요일 날.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기독교의 구원은 인내다, 인내.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심판 얘기가 나오면서 11절에 인내하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나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해도 죽어도 아니래 그냥. 저는 있잖아요.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제 바람은요. 제가 외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진짜 신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려면 성도는 긍휼을 가져야 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결국 있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긍휼을 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 긍휼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막강한 그 권능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이 죄악 앞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대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